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알콩 부화기를 통해서 병아리를 두 마리 부화시켰어요. 생명이 탄생하는 값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부화한 병아리 두 마리 보여드릴게요. 저희 첫째 뽀송이에요. 둘다 5월 8일에 태어났고요. 이제 태어난 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둘째 기특입니다. 날개깃도 많이 나왔고, 암수 구별을 이 정도 되면 이제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마리 모두 암컷 같아요. 기특입니다. 저희 병아리 부화 과정 보여드리기에 앞서 제가 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동물을 많이 좋아해서 알을 직접 부화시켜 보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목표였고요. 두 번째로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근무할 때제 뒤에 보이는 이제 5살 된 토끼인데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길렀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토끼에게 밥을 주고 예뻐해 주는 경험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고 배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병아리 부화시키는 모습도 보여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미리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알콩 미니 기계를 통해서 병아리 부화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뽑을게요. 이렇게 뽑은 상태로 OK 버튼을 누른 채로 다시 코드를 꽂을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RT라고 떴죠? 그러면은 초기화가 된 상태인 거예요. 제가 부화시킬 알은 버프시키라는 닭의 알인데요. 알은 인터넷에서 유정란을 구입하였습니다. 마트에서 유정란을 구입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셔도 돼요. 알은 표면이 깨끗한 것이 좋고요.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소독을 한번 해주셔도 돼요. 근데 물에 담그면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알을 넣을 텐데 뚜껑을 열고 이 받침대를 나중에 사용하셔야 하거든요. 버리면 안 돼요. 이 받침대는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알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잘 닫지 않으면 온도가 오르지 않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온도인데 이 온도가 37도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기 가장 좋은 온도라고 해요.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방울 무늬가 뜨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건데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습도가 중요하거든요. 하얀색 공이 차오를 때까지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은 태어나기 전까지 21일 남았다는 표시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LED 창의 아이콘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부화시킬 알은 달걀이므로 닭 그림에서 멈추었을 때 OK 버튼을 2초 정도 길게 누르면 삐 소리가 나면서 부화기가 작동됩니다. 길쭉아, 우리 길쭉이, 어구, 그랬어. 어구, 말 잘하네, 말 잘하네. 그랬어. 언제 나올 거야? 여기까지 해주자. 그러면 네가 해라 이제. 많이 너무 많이 컸네. 이제 더는 도와주면 안 되겠어. 여기가 머리? 저쪽이 다리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몸뚱이야? 저쪽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길쭉이가 사롱할 줄 알았지만 발차기를 하고 11시 반은 삼성페이 11시 9분에 태어났어요. 네. 그래도 오늘 태어났네. 둘 다 어버이날 58. 진짜 오빠인가? 어머 장애. 기특해. 동그라, 길쭉아. 이리 와. 귀여워.